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, 글쎄요, 저도 이렇게 소라 씨랑 연기 호흡이 잘 맞을 줄 정말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촬영할 때마다 제가 뭐 실제로는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동갑이어서 좀 조심스러워하진 않을까 했는데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저를 대해줘서 저도 굉장히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 실제로 두 캐릭터의 케미가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 주고받고 호흡 같은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잘 맞고 촬영 한 씬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고 여러분들도 기대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빠가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. 네, 얘기 잘해 주시 감사합니다. 네. 처음에 그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었어요. 제가 워낙에 성격이 좀 이게 좀 친화력이 좀 가끔 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맨틱 코미디고 해서 너무 남자 배우분이랑 가깝게 지내지 말고 나의 모든 면을 미리 드러내지 말아라. 그 되면은 아무리 연기할 때 몰입도 안 되고 빨리 친구가 되면 이제 그 애정씬 같은 걸 찍을 때 어색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살짝 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친해져서 네, 지금은 정말 친구처럼 오빠처럼 네, 즐겁게 상의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.